Times. 네, 이번엔 수박색 기타입니다. 네, 접대도 했었죠. 네, 그리고 했었습니다. 그때도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실물이 미쳤다. 네, 맞습니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워터멜론 레드가 다시 왔습니다. 네, 이제 그 오늘 뭘 리뷰를 한다 그러면 이제 사진이 오잖아요. 이제 네네네. 링크를 보내잖아요. 그 링크도 깁슨에서 찍었을 텐데. 네네. 그거보다 이뻐요. 그러니까 링크를 안 했으면 좋겠어. 얘가 그 저 이거 리뷰 뭐 영상 이미 있잖아요. 예, 예. 거기서도 느꼈던 건데 네. 이게 실물이 안 담기는 이 색깔이 있나 봐요. 예, 저희가 했던 리뷰 중에 대표적인 기타가 되지 않을까. 실물이 절대로 안 담기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정말 예쁜 기타. 네네. 실제로 봐야 감탄하는 기타. 네네. 워터멜론. 사진으로 레드가. 보면 약간 허접해요. 뭐, 아. 그러니까. 그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이게 무슨 저런 색깔 기타를 만들어서. 이게 볼까, 실물이 사진을. 정말 예쁜데 이게 사진 안 담겨요. 진짜 이게 너무 신기한 기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리고 이 기타 너무 예쁘다고 지인한테 링크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아 뭐? 별로야. 네. 그지? 아. 어디가 이쁘냐고? 아니 별로야. 이거 봐. 이게 이거랑 그러니까. 같은 이 색상이 아, 아니야. 안 된다니까? 이 진짜 너무 예쁜데 네. 이렇게 되게, 보면은 되게 촌스럽게 나와 있잖아. 되게 애매해요. 네. 약간 당근 같은 네. 느낌. 어. 그래서 내가 이거 애매해. 정말 예쁘다고 아무리 말해줘도 약간 시큰둥하더라고. 그러니까 예의상 이쁘네. 뭐 이쁘네. 이쁘겠지. 이쁜애도 말 안 해. 이쁜에도 말 안 하고 이게 진짜 잘 못 담는 것 같아요. 영상이랑 네. 사진이 이건 실제로 보면 정말 예쁩니다. 와 이게 그러니까 뭐 가까이서 찍어야 되나? 이게 진짜 예쁜데 네. 이게 사실 뭐 물론 이것도 결국에는 뭐 취향 차이니까 바로 팔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뭐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바로 팔리는데 근데 저희가 말하는 이게 되게 설득력 없이 이게 보일까봐 이게 좀 강조를 하게 됐네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색상이라는 건 취향 차이기는 한데 확실한 거는 나온 사진보다는 훨씬 예쁩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다시 사진을 들어가서 봤더니 별로 별로예요. 사람들이 별로 안 이쁘다고 생각할 만하긴 하네.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요 색상은 정말 가장 좀 독특한 느낌의 옵션이 아닌가 네. 생각이 드네요. ES-35 워터멜론 레드 라이트 에이지드고요. 이게 지난번에는 78.67의 점수를 받았었어요. 선생님은 혈관 파괴, 은총 씨는 동안 액면, 자극적이라는 의미에서 저는 탱크롤이, 피지컬이 좋다는 의미. 그래서 3호는 왜 다 이런 건가? 자극적이고 기름지고 크고 네. 이런 거였죠. 네, 3호 워터멜론 레드 라이트 에이지드 오늘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시리얼 넘버는 A930596이고요. 네. 1192만원. 메이드 인 USA입니다. 전장 106.5cm, 3.63kg고요. 두께는 40에 48, 49 한 요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네. 12프렛 뒷둘레는 79mm입니다. 바디는 3플라이 메이플 포플라 메이플 머피랩 에이지드 니트로 셀룰로스 라커 피니시고요. 마호가니 미디엄 C쉐입 넥입니다. 그로버 헤드머신 금장이고요. 네. 나일론 너트의 42.85mm 너비 가지고 있어요. 지판은 에보니, 지판 공률 반지름 305mm, 스케일 길이는 629mm, 프렛은 22.5cm 미디엄 점보 프렛입니다. 커스텀 버커 알리코 3 마그넷 2개 들어가 있고요. 네. 2 볼륨 2톤 3웨이 픽업 셀렉터, CTS 500K 오디오 테이퍼, 포텐셔미터, 페이퍼인 오일 캐퍼시터가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 네, 드랍 더 비트. 드럼 브릿지는 ABR1, 라이트웨이트 알루미늄 스탑바 텔피스고요. 컬러 워터멜론 레드, 머피랩 라이트 에이지드입니다. 네. 사운드 바로 들어볼게요. 네, 저번 시간에 여유가 남아 있기 때문에 또 다를지 어떨지. 얘는 좀 더 말랑한데? 저번 시간 게 더 큰데요? 이건 좀 라이트한데요? 그러니까요. 얘는 오히려 기름이 좀 덜한데?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 식물성 기름이에요. 예, 예. 그죠? 좀 덜해요. 아보카도 오일. 약간 약간 프레시해요. 아보카도 오일. 네. 확실히 좀 더 프레시하네요, 느낌이. 예, 그죠? 네. 과일색이라 그런가? 약간 우리가 그것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사운드는 결국엔 눈으로 듣는 거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게 좀 쨍해서 그런 느낌이 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저거 읽을 때 딱 뒤에서 해주면 되겠다. 아 형이 이거 읽을 때? 오버룸 투톤 뭐. 확실히 예. 그 저번 검정색 모델이랑 다르죠? 예. 기름이 적은 건 아니에요. 기름은 계속 줄줄 흐르는데 네. 그 기름의 성분이 좀 다르네. 네. 아 이것도 좋네요. 기름도 많고.
좋습니다. 미쳤다 이거. 기름 많고. 네. 야. 다이나믹 표현 이렇게도 연출이 가능하군요. 네. 3호 참 좋네요. 자, 이렇게 사운드 잘 들어봤고요. 은총 씨 멋진 시연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뿅. 선생님부터 한 줄 평 드릴게요. 식물성 기름도 많이 먹으면 동맥경화 걸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식물성 기름도 적당히. 네, 좋습니다. 네, 저는 한 줄 평 드릴게요. 연예인을 실물로 보면 이런 느낌이 납니다. 아, 맞아. 그 카메라로 카메라로 봤을 때 사람들이 야, 이쁘네, 그냥 이쁘네. 하는데 실물 보면은 기절을, 충격받잖아요. 예, 좀 사람인가? 네. 이렇게. 그런 그러네요. 아, 연예인 실물로 본 느낌. 아, 좋습니다. 아주 와닿는 표현이었어요. 저는 이제 지난 시간에 에보니 모델 같은 경우에는 대놓고 기름이 많은 소기름 느낌이라 335를 튀기면 이렇게 될 것 같다. 335 튀김 이렇게 되잖아요. 얘는 그렇게 완전 푹 담근 딥프라이기는 아니고 335 찌짐이. 찌짐이? 335를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이제 샥샥 기름에 위에다가 살짝 한 번씩 붙여내면은 삼삼오탕으로 삼삼오탕으로 탕으로는 설탕이니까 약간 그 느낌보다는 삼삼오 찌짐이 찌짐이 삼삼오 찌짐이로 좋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대구에서는 이제 부추전을 전구지 찌짐이라고 그죠? 전구의 네, 찌짐이라고 하죠. 찌짐이 찌짐이 네, 스코어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사운드 하나 올라가고 예. 나머지는 저희 예전 그 워터멜론하고 똑같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7, 가성비 9,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 79점이고요. 예. 은총씨 사운드 36, 가성비 9, 편의성 16, 디자인 18, 총점 79. 저는 사운드 35, 가성비 10, 편의성 16, 디자인 18, 총점 79. 총점 평균 79입니다. 그게 다 다른데 다 다른데 지금... 어떻게 만났어요? 네. 네, 선생님 지난번에는 78797으로 78.67이었는데 네. 이게 지난 시간에 했던 그 워터멜론 레드보다는 조금 기름이 조금 덜, 덜하죠. 좀 프레시한 네. 느낌. 그것 때문에 뭐 점수 약간 변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워터멜론 이 모델은 뭐 물론 소리 중요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그 소리 미세한 차고 그 얼굴 보고 산다라고 네네. 하는 그 네. 얼굴 보고 돈 주고 산다 네. 뭐 이 표현도 있을 수 있고 네. 얼굴 보고 같이 산다 그러니까 그만큼 실물이 되게 예쁜 기타라서 아 진짜 좋아요. 근데 저 까만색 이거 오구를 사면 저거 옷 잘 입어야 돼요. 무대에서 쓸 때는 까마니까 맞아요. 저 계속 잘 입어야 되는데 그죠 그 어떤 그 선생님 말씀이 뭔 말인지 이거는 막 입어도 돼. 예. 예. 이거는 그냥 뭐 의상비를 아낄 수 있어. 반바지에 이렇게 예, 입으면은 뭐 쟤는
되게 뭐 그런 뭐 뭐라 해야 될까 편안한 음악 하는 애인가 보다. 뭐 그 멋있게 차릴 거 하면 또 기타가 예쁘니까 또 멋있고 뭐. 어, 쟤 락커인가 보다. 어, 뭐 이제 다 되니까. 기타가 너무 예뻐요, 진짜. 기타가 다 해줄 그런 느낌. 갑자기 든 생각인데 이 기타를 부엌에도 또 안색합니다. 네. 저는 진짜 어이 기타 스탠드를 리뷰네요. 이렇게 딱 두는 거예요. 네. 그런데 네. 옆에 과일이 있어요. 네. 과일 바구니도 같이 있고 채소도 있어도 어울려. 어울리고 거실 옆에 그 되게 오래된 그 전축이라고 하죠. 네. 전축 옆에 이렇게 세워놔도 멋있고. 뭐 맥주집에 뭐 그 생맥주 기계 옆에 이렇게 써도 이쁠 거 같고. 그러네요, 그러네요. 근데 쟤는 저 검정색 쟤는 좀 쟤는 약간 주방에 못 놓지. 각 잡아야 돼. 네, 뭔가 이거 멋있는 조명도 기타니까. 조명도 하나 딱 귀에 떨어져야 되고. 멋있는 기타야. 네. 이런 게 있는데 얘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정말 예쁘다네요. 각 안 잡아도 되고. 깁슨 최초 주방에 어울리는 기타. 네, 예, 맞네요. 주방기. 주방기. 이걸 한절평을 할 걸 그랬어. 최초 주방에 어울리는 기타. 주방기. 잠깐 뭐 써놓긴 써놓죠. 주방기. 좋네요. 주방기. 주방에 어울리는 기타. 주방기. 주방기. 주방에 어울리는 기타. 그죠. 그 상상이 되시죠. 당근 진짜 옆에 어울려요. 네, 그렇죠. 과일 바구니 옆에 있어도, 있어도 괜찮고. 포도 옆에 있어도. 그렇습니다. 거기 옆에 이제 식탁보가 이렇게 살짝 있고. 네. 진짜 어이가 없네. 그리고 이제 빨간 머리 애인이 지나가는 거죠. 그렇죠. 뭐 아무거나 막 갖다 붙여도 뭐 다 어울리는. 네, 키친 3호 같이 보셨습니다 오늘. 오, 이것도 괜찮아. 키친 3호. 네. 키친 3호로 국제목 같은데. 그 우리 그 슈퍼사롱 이름을 바꿔. 아, 키친 3호로요? 네. 괜찮은데? 괜찮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멋진 기타 워터멜론 레드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은청씨와 좋은 기타 모아서 또 한 5,000만원어치 화끈화끈하게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주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마무리해 주시죠. 네, 다음 깁슨 때 또 뵙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큰 힘입니다. 큐타임스 수고하셨습니다.